한숨 쉬고 들으시고 하지 말고 뭐예요? 지금 뭐 하려고 준비 중에. 가게 낼 거야? 가게 낼 건 아니고 사람 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는 거. 뭐예요? 미용해? 미용을 했었는데 아. 그거 지금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전혀 다른 쪽 그냥 상담하는 거. 상담하는? 무슨 쪽으로 상담을 해? 심리. 심리 상담이야? 네. 사주하고 잘 맞겠냐? 사주하고 잘 맞겠어? 맞겠어요. 사람 좋아하잖아. 좋아는 하지만은 걱정도 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모야도 마음이 울증이 와가 있잖아? 아닌가? 마음 좀 울증 와가 있잖아. 허리 따가, 멸 갔다가 어? 하루에 내가 호적이 좀 많이 오는 편이지. 그리고 사람도 잘 안 믿잖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잘 안 믿잖아. 그게 내 마음도 한 번씩 가다가 헤딱헤딱 하고 잘 못 잡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 뜻대로 안 가면 짜증나잖아. 맞지? 그리고 왜 혼자서 울고 그래 한 번씩? 눈 몰라? 눈물이 싫어? 많아요. 어, 서러워? 서러워? 인생 잘 살기 싫어? 아, 정말 살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뭔가 하나가 맥히지. 터져서 막히니까. 맥히지. 네. 맥힐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모 이거 4월 15일 생에는 이런 줄에다 이모 누구 집에는 할매가 계시잖아? 어? 전 몰랐어요. 몰랐어? 네. 할매가 계시잖아. 백화점 좀 목에 걸고 신유단도 손에 들고 오는 할매 계시잖아?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잖아. 어? 그제는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성숙했고 생각도 깊었고 그런데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가 모르게 잘 오다가도 짜증이 나고 사람한테도 시달리지만 내가 어느 직장을 취직을 해도 뭐 손재주는 있다마는 내가 육신이 안 아프면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별로 안 좋아. 이면 네가 못 다니 오래 못 다닌단 말이야. 아닌가? 맞아. 어, 그리고 적응도 안 되고 아가씨 여기 합병이 날 것 같아. 그지? 합병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말 안 하고 입밥 다물고 있고 그럼 이모님 뭐 승질났다 한다. 그치? 맞아요. 어. 시집이나 가지 왜 안 가고 있어? 없어요. 왜 없어? 없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 귤이 있으니까 못 가지. 어떻게 귤이 있다. 엄마도 귤이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 엄마도 귤이잖아. 아버지가 사별이 이별이요? 이별이지? 사별은 아니지? 이 집에는 칠승의 바람으로 이별이 됐잖아?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리고 이 엄마가 자식을 하나 안 오래 했는데 가슴에 유산? 네. 자식을 하나? 자식 혼자야? 아니요 밑에 남동생 하나 있어? 조심해라 동생 남동생 엄마 가슴에는 자식을 하나 묻어댔다 응?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야. 항상 조심해라 그래. 62살까지 좀 조심을 넘어가라 그래. 엄마 절에 안 가? 절에 가셔요. 아, 절에 가거든. 많이 빌어라 그래. 그래야 엄마 비는 공덕으로 아들은 간다 했다. 그리고 엄마 이제는 혼자 잘 놀다가 잘 살잖아. 그리고 한 번 하루에 굴곡이 많아서 그랬지. 그리고 한 군데가 돈도 안 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열심히 막 일하면 뭐하냐. 그리고 왜 자포자기를 한 번씩 해? 자포자기 하지 마라. 어? 그리고 인간도 믿지도 않으면서 외로움은 더럽게도 많이 타. 인간은 어디서 하나 들어오겠나. 돈 쫓아다니지 말고 심리 상담자 할 거라면서 설마 끝다. 마음만 비우면. 마음은 지금 크게 욕심내고 있진 않아요. 그 마음 말고 뱃속에 안에 있는 그 마음. 인간 마음. 사람 욕심. 그렇지. 상담을 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해야 돼. 그 욕심 내려야 돼. 그리고 나의 모든 커플러즈도 좀 내리고. 알겠나? 그리고 늘 건강이 남이 볼 때는 나는 아파. 어거지가고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 그리고 자고 좀 조심하고. 그건 지금 자고 전 단계에 있어요. 그래. 위험 문에 있어요, 지금. 그런다고? 자고. 암이야? 암 전 단계에 지금 오염으로 진단받아서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 누구 집에? 그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빌고 가야지. 직접 정리를 해가 보내야지. 왜 끼고 살아?
조상이 내려와 있잖아. 개심태 한다, 너구만 보고. 그래. 지 고집 때문에 이리 된 거잖아. 너구만 고집 때문에. 이리 된 거잖아. 물론, 이시아 가정에는, 뭐, 여자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이도 있다. 그렇지만은, 이 엄마의 박사를 그저 하잖아. 줄에 지쳤잖아. 이 줄을 어떻게 할 거야? 줄을 막고, 어? 이 줄에는 이걸 보시가 가는 게 아니고, 좀 빌고 가란 말이다. 그리고, 시준 할매 백발점 좀 목에 걸고, 이 집에 조상 할머니가 계시잖아. 그 할머니 왜 정리를 안 해? 계신다고 눈 꽂히고 있잖아. 꼭 똑 실리면 니가 할매겠네. 제가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너는 엄마가 살면서, 네. 이 집에 이시아 가정에 조상 정리를 안 했다는 거다. 이시? 가정. 가정. 이면 너그 가정. 그리고 여기는 이시아 가정에는, 할머니가 두 분일 거다.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겠지? 할아버지 와이프가 두 분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때야? 네. 할머니가 두 분이야. 그래서 이 집에는 빌더궁도 할머니가 있을 거야, 물도 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칠성의 바람이란다. 그래서 이모니가 자궁 중에 병이 온 거야. 그리고 이래 가도 이모니가 지금 36이잖아. 36에 33살, 3년 전부터 뭐가 안 돼. 더 안 돼. 꼬이고. 인간에도 꼬이고, 금전에도 꼬이고, 남한테 내가 구슬도 올리고. 지금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잖아. 그런데다가 이모 네 마음에도 나도 내 말을 한 번씩 못 잡아. 겁만 멀쩡하지, 쏙뱅이 와. 속에서. 그게 뭐냐면 조상의 바람이다. 조상을 정리를 하라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 집에 할아버지,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산초 중에 하나 이장을 했는가? 했어요. 했지? 네. 이장 바람이 들어와. 그게 안 좋다고 해서 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장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산초 이장하고 나서 지금 더 디비졌어.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야. 뭔 말인가 알지? 그러니까 더 시끄럽고 더 힘들어. 그리고 이 문 여기가 한 번씩 안 열리나? 의자 쪽에. 나 여기 아파 죽겠는데 여기 폭폭 쑤신다. 그래. 여기? 싸웠어? 폭행. 남 있어. 그래서 여기가 빠지서 아파. 여기도 부서지고 여기도 지금도. 근데 여기도 지금 더디게 붙어가고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다 안 붙었어. 안 붙지. 니는 지금 칠성 바람이 지금 33살부터 들어와 있는데 왜 안 풀고 가? 한번 물어보자. 뭐가 문제? 이장 바람도 이장도 이장을 자문해서 지금 다디와 엉망진창이잖아. 어? 엄마도 아플 것이고. 엄마 다음에 숨이 차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놓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 한번 물어보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조상 정리 좀 해. 정리를 한다는 게? 천도를 시켜. 아, 천도? 조상을 싹 치서 바람을 막으란 말이다. 그렇다고 막지는 않지만 바람을 잡 정리를 해야 이모니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이모니가 지금 사람에 사람한테 뭔가가 모르게 자꾸 꼬여. 아니야? 맞아. 자꾸 꼬이잖아. 이상하게 꼬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고달프다. 응? 그리고, 안 자를 거면 이제 치가 딸려. 치, 그니까, 최근에 얼마 안 됐거든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짧게 연애를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바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남의 애가 있었어요. 그랬지. 네. 또 쪼갔지. 네. 그래서 실체? 실체. 실체? 그러니까 내가 맥기가 있으면 이 고가 많이 이 칠성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안 풀려 이거야. 그리고 이 문이가 4월 14일 15일생이잖아. 둘이 세다고. 둘이 세기 때문에 칠성의 바람을 막고 샀으면 조상 바람을 안 막으면 내가 힘들어 이거야. 뭔가가 모르게 자꾸 맥혀. 사람한테도 맥히고 또 아픈 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모니가 만약 예를 들어 시집을 간다고 좋은 사람 만나다 간다 해도 폭행이 들어와. 뭔 말인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바람을 다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모니가 힘들어. 이 줄에서 다 엄마보다도.
지금 이 문의한테 많이 뻗어내려와 있다. 조상 치성에서 줄에서 했죠. 여기는 할머니가 자꾸 보인다는 거는 백발년 1 할머니가 한이만 할머니가 있어. 그리고 원래는 시준에 모시고 엄마가 가야 되는 이런 가정이야. 이 시가 지금. 근데 그게 치성 할머니라거든. 할머니 바람이 너무 조상 바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또 안 되고. 그리고 이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장 바람에다 같이 업은 데다가 업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뭘 해도 좀 힘이 들고 고달프다 이 말이야. 지금은 심리 상담을 한다는데 그것도 이모 네가 이제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면 좋기는 처음에는 좋다. 3개월이 넘어가면 딱 3개월 넘어가면 실증이 좀 날 거다. 또 알았나? 실증 안 내야 되겠다. 그죠? 좀 낸다. 네. 나도 모르겠는다. 아, 변덕도 한 번씩 나오고. 오래오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 이제 그 바람이 내 바람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조상 바람이다. 지성 할머니 조상 바람. 와갖고, 이보고 자꾸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난다, 불쌍하고. 할머니가 없다. 불쌍하, 내 새끼야. 애솔리야, 불쌍하고. 잘나고, 배울라고 아둥바둥 남았대, 밑에서 배워갖고, 갔더만. 어찌 그래. 이 나이까지 내 소리야. 여신이라도 내 흔적 표적 안 둘라고 해도 내가 저승 문전을 닫아도 갈 데가 없단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러보고 내 자신을 찾아봐도 내가 갈 데가 없고 앉을 데가 없고 내 소리가 몸뚱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주고 나니까 미안하고 근데 내가 내 좀 찾아서 보내다오 이란다. 한백 앉으려고는 안 한다. 보내달란다. 이 보내주면 그 하고 나면 그리고 이 술 먹고 해장해장한 술 이게 조금 포악한 조상 포악한 조상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모 너희 집 할아버지 쪽에 큰아버지인가 아버지 쪽에 큰아버지인가 응? 있나? 술? 응 술 먹고 네 외가 좀 외가 주래 그 술 먹고 해장해장하나 술을 다 좋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하나가 있는갑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도서 갈 거니까 내가 네 살리자고 들었었단다. 33살, 32살 제부 들면서 33살 한 10월이나 동지 때부터 이렇게 저기 33살, 32살 10월달부터 들었기 시작을 했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도 불안하고 무시 불안증이 오고 안정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또 연가조상을 좀 보내야 된다. 보내고 나야 이모니가 안정이 되고 내가 마음도 조금 불가분해지고 화가 좀 덜나고 자궁도 괜찮다. 자궁도 괜찮다. 그래 하고 나야 내가 진더거니 이렇게 해딱빼딱도 안 되고 내가 진더거니 간단다. 알았나? 그러니까 첫째로 이모니가 자궁이 문제다. 응? 그게 최고 문제다. 그게는 이모니가 보내라. 그러고 나서 치료받아봐라. 자궁도 없어진다. 살려줄게라고 들어오네. 근데 어째 할머니 자꾸 울어. 네? 자꾸 울어. 울어요? 어. 자꾸 울어. 나 자꾸 울어. 할머니가 자꾸 울어서 미안하다 내 졸래야 하고 자꾸 울어. 내 좀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가고 치승고에 내밀겨서 어째 가야 되겠노 어째 해야 되겠노 이러면서 할머니가 울어. 이 할머니 어째 할래? 그러고 할머니가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엄마는 아무리 엄마한테 가도 무지 맥히지가 않으니까 아마 이모니한테 많이 들어서는 간다. 그러니까 얘는 이 세종고에 이렇게 조상이 못 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모니가 그 줄을 많이 타고 났으니까 그 줄로 많이 탄다. 그래서 첫째 열어는 자고 그리고 눈띠 맞아가 북행 그러고 남자, 돈, 일신 이렇게 좀 들어. 아닌가? 아닌가? 맞아. 다 들어온다. 그게 다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씀. 그렇지. 살이 악살이 되면 같이 들어온다.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해결공판이가 간제쪽 아이가 마지막 딱 해야 되지. 그래. 거기 지금 내가 지금 있는 메이가 있는 게 전부 그쪽에서 들어온 간지 아이가 내 말.
말아. 맞지? 거기 지금 개공판 아이가. 그래. 좋게 나겠네. 좋게 나겠어요. 좋게 공판 나겠다. 이모니가 이제 화가 나고 절불이 나서 용서가 안 된다 이러거든. 그죠? 그래도 마음 많이 내려놨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풀면. 풀면 너무 좋지. 첫째는 자궁. 이모니는 딱 벌이 자궁으로 가거든. 그리고 허리 쪽으로. 알겠나? 허리 쪽으로. 한 번씩 다리가 힘이 빠져. 그치? 다리 힘이 빠진다. 근데 그걸 너무 묻어서 그래. 이모님은 이거는 빨리 해놔줘야 돼. 그러면 아예 좋다. 머리도 안 아프고 피로도 좀 덜하고. 이모님은 아무튼 피로가 많이 와. 그런데 등줄기가 아파. 어? 그런데 기술은 잘 배웠지만 내가 기술대로 내가 육신이 보기에는 누가 아프다 소리 하겠나? 절대 아프다 소리 안 한다. 근데 내가 구식처치 찾아보니까 메리메디가 아프다. 어? 그리고 이 관절도 별로 안 좋고. 그자? 그러니까 나는 스승이 바랍니다. 조상 바랍니다. 이 조상 바람을 좀 정리를 좀 해드라. 그러고 나면 첫째로 자궁. 나는 내가 장담하는 건 자궁이다. 자궁이다. 그리고 지금 해교공판 나는 거 보고 애기는 좀 잘 나갔다. 좀 잘 나갔다. 그리고 직장 문서 보고 받았습니다.